첫 번째 주제인 공간 웹 아키텍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사이트가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깔끔해졌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이게 옮기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어 모듈이에요. 코어 모듈 내용이 보니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메인에서 스페이스 웹 이렇게 000 들어가 있죠. 그 000 스페이스 웹에서 이렇게 쭉 펑션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요건 숫자가 좀 모자라네요. 이건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온누리가 있고, 그리고 수풀이 있고, 그리고 지설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좀 수정 중이에요. 해서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인들 있죠. 이 라인별로 해서 이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설명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으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미디엄에도 아티클 형식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 003 지설이잖아요. 지설에 쓰이는 펑션들이 이런 펑션들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런 펑션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이 3번 지설 여기 있죠. 여기서 다 설명을 딱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리고 이것도 또 뭐 영상으로도 또 설명을,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그걸 두 개를 참조하고, 그리고 지설에 있는 내용도 참조해서 그렇게 해서 코딩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이 요 스페이스 웹 항목입니다. 요 항목에 대한 설명이 000이잖아요. 000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게 000이에요. 이름을 바꿔놓을게요. 000 스페이스 웹. 이것이 제일 처음 첫 모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스페이스 웹이 뭐냐니까 요거는 이제 공간 웹이라고 해서 우리 온누리 플랫폼이 이 스페이스 웹 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웹 지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역을 나눠서 거기서 이제 수풀 서버라든가 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 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하나의 수풀 서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중에 뭐 도시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가 새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쪼개져서 여러 개로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서 또 하나의 나라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구축해 놓은 오픈에시 플랫폼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구 표면 전체에다가 우리 오픈 해시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겁니다. 지구 전체에다가 가상의 수풀 서버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상이니까 뭐 돈이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서버들을 활성화시켜서 실제 서버로서 구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구 표면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지구 표면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latitude와 longitude가 있습니다. longitude가 길다 해서 long이에요. long. 그렇죠? less는 왜 less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으로 나 있는 것이 latitude. 길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이게 된 게 longitude입니다. 360도고 마찬가지로 360도고. 그렇죠? 얘는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누는 각도가 밑으로 중심부가 0이에요. 0으로 해서 90도, 위로 90도. 또 제로로 기준해서 반대편으로 가면 180도,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또 18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한 바퀴 뺑 돌면 360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니까 이런 식으로 나눌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스텝을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사과를 자르듯이 옆으로 나눌 거예요. 쫑쫑쫑쫑. 이 사과를 보면은 지금 옆으로 딱 잘라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구를 옆으로 16개로 잘라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같은 위도들끼리, 같은 위도에 있는 지방들끼리 하나의 그 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슬라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16개로 자르는 겁니다. 16개 자르면 다음에 거기다가 첫 번째는 이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의 IP 주소, 지금 이제 예제에서는 IPv6 주소입니다. IPv6 주소를 할당할 거예요. 그러려면 IPv6 주소에서 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렇게 사이트 프리픽스인 16비트와 그리고 서브넷 프리픽스인 16비트 그리고 뒤에
뒤에 있는 또 이 16비트를 가져올 거예요. 인터페이스 ID S 가져옵니다. 16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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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청합하면 48비트를 가져오는 거죠. 48비트를 가져와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16비트짜리가 총 몇 개가 되죠? 4, 3, 12,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6개를 자르면 그것을 첫 번째 16진수로 할당을 합니다. 값을. 그럼 16개 딱 맞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를 칼로 자르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잘리게 되면 이 잘린 것을 위도로 따라서 잘린 것을 다시 이렇게 경도에 따라서 16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 탕탕탕탕 마치 사과를 이제 자르듯이 사과를 토막내듯이 이렇게 16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각형짜리 요만한 것이 또 만들어지겠죠. 사각형짜리 그죠? 그 짝수 형태는 짝수 번호는 항상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개를 이제 다시 16개로 나눴으니까 총 256개가 되겠죠. 거기다가 주소를 할당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필드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first field assign first field first 16비트로 할게요. 16비트를 할당하고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next 16비트를 또 할당하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총 256개의 어드레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또다시 또 옆으로 자르는 거예요. 홀수는 옆으로 자르고 짝수는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한번 잘랐다가 세로로 한번 잘랐다가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를 때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해서 16진수가 들어있잖아요. 여기다 16진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죠. 여기도 네 개가 들어있고 여기 지금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또 16진수가 총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개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 안에 그렇죠? 10개의 16진수를 처음부터 하나씩 스텝 1에서 할당하고 다음번 16진수 할당하고 또 처음에 가로 자르고 세로 자르고 가로 자르고 세로 자르고 하면서 계속 할당을 해나가는 겁니다. 토막을 계속 쳐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홀수는 길쭉하게 될 거고 그죠? 짝수가 이렇게 널찍하게 되는 형식이 되거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보면 처음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여기 낫겠네. 처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또 자르고 이렇게 잘라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른 것을 다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옆으로. 그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시 옆으로 자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시 또 세로로 자르고 그렇게 계속 잘라 나가는 겁니다. 계속 잘라 나가서 열 번째쯤 가게 되면은 이만큼 자르게 되는 거죠. 대략 1조개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지구 표면이. 그 1조개 정도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각각의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요만한 면적이 나와요. 0. 얼마 얼마 해서 평방킬로미터. A가 빠졌네요. 나오고 이것을 미터로 따지면은 약 464 평방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21m. 가로 세로 23m 정도 되겠군요. 가로 세로 23m 정도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 IP 주소를 할당한 거예요. 이거는 16의 10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16의 10승계만큼 주소를 할당을 시킨 겁니다. 그죠? 그럼 지구 표면 전체를 가로 세로 20m 정도 크기의 사각형으로 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의 고유한 IP 주소를 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계층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죠? 왜냐니까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주소 하나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 두 개 들어간 주소, 세 개, 네 개 해서 지금 열 개가 들어간 주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기 뒤에 있는 인터페이스 ID 영역에서 우리가 16비트를 썼으니까 48비트가 남아있죠. 안 쓰고. 그죠? 남아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쓰느냐니까 해시 체인을 만듭니다. 해시 체인을 만든다는 건 뭐냐니까 첫 번째 처음에 지구 전체에다가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구 전체에다가 이거 값이 좀 틀렸네요. 10승입니다. 10승이고 요 값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구 전체에 할당된 하나의 IP 주소가 앞에는 요겁니다. 앞에 요 부분. 그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잘라서 할당되고 잘라서 할당되고 할당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할당될 때마다 앞에 있는 주소를 밑에 있는 주소와 해시를 만들어서 그 해시 값을 여기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지구 전체의 IP 주소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로 세로 20m짜리의 단위 면적을 단위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단위 공간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단위 공간입니다. 단위 공간. 이게 논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논문에 나와 있는데 각각의 단위 공간까지 이것들이 해시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뭔가가 주소가 변환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소도 깨지게 되는 거죠. 일단 묶어놓습니다. 묶어놓는데 이건 언제 쓰느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고팡, 고방, 고장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써먹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해시로 서로 연동해서 주소가 내려온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과정을 각각 단계별로 이렇게 펑션으로서 지정해 놓은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썸머리 해 놓은 부분이 요거고, 그리고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 제가 채워 놓을 거예요. 인풋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펑션은 반드시 인풋 데이터가 규정될 거고, 그리고 그로서 아웃풋이 뭐가 나올지를 제가 지정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인풋 값과 어떻게 하면 아웃풋이 나오겠지 그 바디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물론 루아로 구현하거나 자바스크립트라거나 파이썬으로 하거나 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들어가는 파라미터와 나와야 될 리턴 값 이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면 어떤 언어로든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제 첫 번째 모듈인 스페이스 웹입니다.